용인 비전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용인 비전교회 신현무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창립 40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에서 자랑스러운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현정교회 노희중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임직식에선 장로 추대와 권사 4명, 집사 7명의 안수례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임직 감사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서 용기총 회장 김정민 목사를 비롯한 교계 인사들의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비전교회 신현근 명예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